안녕하세요. 네. 저는 팝아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팝아트는 이제 많이 이제 주변에서 들어봐서 익숙할 텐데, 사실 팝아트가 뭐냐고 물으면은 이제 명쾌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팝아트는 정확히 어떤 예술 분야이고 어떻게 시작됐고 유명한 팝아트 작가가 누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추상주의 미술을 반대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팝아트는 매스미디어, 이제 대중매체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광고, 상표, 만화, 영화, 사진 등 우리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미지 예술의 영역에 적용시키며 순수 미술의 이제 규범에서 벗어나고 대신 팝아트의 대중들과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팝아트는 이제 팝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거의 파퓰러의 약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즉 파퓰러 아트, 대중예술의 줄임말로 볼 수 있습니다. 팝아트라는 용어는 이제 영국 미술평론가 로렌스 엘러웨이가 가장 먼저 사용을 했는데, 이제 영국 팝아트가 기존 관념에 대해 저항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형성이 되었지만, 그도 인정하듯이 영국의 팝아트의 단순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분히 다양하고 풍부한 양식을 이제 제한시키지 못한 한계로 1950년 초 이제 리차드 해밀튼이라는 영국의 작가에 의해 팝아트가 이제 유명하게 이제 알려졌고, 그랬습니다. 현재 팝아트의 성격에 가장 가까운 작품들은 1960년대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에 의해 창작되었는데, 당시 팝아트는 서브컬처였는데 지금 가장 잘 알려진 예술 분야가 되었습니다. 팝아트는 보상적이고 사실적이고 통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직접 관찰된 이제 실제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이미지를 가공하여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대중문화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예술의 소재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팝아트는 주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원색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텔레비전, 매스미디어, 상품 광고 등 이용하는 만큼 LODC등도 과감하게 표현을 하였고, 이제 코카콜라, 통조림, 쇼원도, 거리의 표지판 등 일상적인 것과 유명한 팝스타, 만화 캐릭터 등 소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친숙하게 이제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원색을 활용하여서 이제 간결한 표현 기법 때문에 대중들이 이제 직접 팝아트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작가들을 이제 먼저 알려드릴 건데, 앤디 워홀이라는 이제 1등 공모자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미술가면서 영화 제작도 하고 레코드 프로듀서로 다양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보그, 하이퍼, 바자 등 유명 잡지에 실린 워홀의 광고 일러스트가 큰 호응을 얻어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이제 작품을 많이 제기했지만, 팝아트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팝아트 작품을 접하고 이제 워홀은 이제 방향을 직접 바꾸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캠벨 스토캔도 이제 있고 코카콜라 병도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 워홀은 주로 지폐, 식품, 구두 등 일상적인 잡화를 이용한 작품들을 만들었으며, 사건 사고로 이슈가 된 신문, 셀러브리티, 초상화 사진을 이용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앤디 워홀이 레코드판도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노래 이제
두 번째는 코카콜라 병 하면은 이제 워홀이 이제 명언을 좀 남겼는데 이제 코카콜라는 언제나 코카콜라다. 대통령이 마시는 코카콜라는 내가 마시는 코카콜라와 같은 그 콜라다. 나를 알고 싶으면 작품의 표면만 봐달라고 이제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작품만 이렇게 봐달라고 이런 말을 남겨줬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키스엘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키스엘링은 낙서를 통해 대중적인 예술이랑 팝아트를 실현시켰습니다. 뉴욕 거리나 이제 지하철 그려져 있는 낙서들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이제 거리와 지하철 이제 클립벽 이런 것들을 이제 캔버스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뉴욕 지하철 금필 그림으로 처음으로 대중한테 이제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고 보시면은 단순한 성과 이제 강렬한 원색이 이제 특징적이고 이제 특유의 유머 감각까지 더해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낙서 화가들과 다르게 이 작품은 이제 티셔츠나 장난감, 이제 광고, 포스터 등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팝아트라고 합니다. 팝아트의 기법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톡톡 튀는 원색으로 활용하면서 팝아트에 거장한 작품을 비교적 쉽게 이제 따라 해볼 수 있는데 인테리어나 패션 아이템에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니 나만의 팝아트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고 이제 작가 또 리처드 해밀턴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팝아트의 아버지라고도 칭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틀즈의 더 화이트 앨범이라는 표지를 디자인도 했었고 이제 대부분 사진으로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팝아트를 만들었습니다. 당대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잡지나 이제 광고, 사진 등 매체에서 이제 이미지를 작품으로 차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그 작업 과정에서 인쇄술이나 삭제, 복제술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일본에서 일본 출신 이제 팝 아티스트인데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나 이제 외설적인 이미지 그의 대표작을 이제 포함한 다양한 판화 작품이 있고 이제 루이비통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도 해가지고 그런 세계 미술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가 중 한 명이라고 이제 하고 이제 그의 세계관은 키키월드라는 그림들을 그리는 그 다음은 이제 루이 이히 텐슈타인 이 그림은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디자인에 취미로 이제 흥미를 느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나중에 상업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는 이제 일화가 있더라고요. 미키마우스를 이제 아들이 미키마우스를 되게 좋아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 그려준 작품이 이제 무명 예술가를 새로운 현대 미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아들이 만화를 읽다가 아빠 이런 그림 절대 못 그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이제 그의 만화적 작품을 이제 팝아트로 많이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노래 들으시고 Yeah.
있습니다.